오는 4월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동구와 유성갑 등 경선 지역을 포함한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내놓았고 최근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와 전현직 시의원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총선기획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출범했습니다. 공천 작업에 앞서 4월 총선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위해 삶에 와닿는 총선 공약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민생을 책임지는, 그래서 7개 지역구 모두가 한 지역구인 것처럼 그렇게 선거운동을 할 것이고. 민주당의 1차 공천심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전 동구는 장철민, 황인호 후보, 유성갑은 조승래, 오강용 후보, 당진은 어기구, 송노섭 후보 간의 경선이 성사됐고, 공주부여 청양은 박수현 후보, 서산 태안 선거구는 조한기 후보가 각각 단수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을 먼저 진행한 뒤 총선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공천 신청자 접수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에선 서산 태안 성일종 의원과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이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마쳤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을 옮긴 이상민 의원의 경우 공천이 유력한데 민주당 텃밭인 유성을에서의 승리로 충청권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그 집권 여당으로서 팀워크를 잘 이루고 결속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선 설 연휴 전으로 현역 컷오프 결과 등 공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4선 이상의 충청권 중진들의 생환 여부에도 남다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